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입니다. 오늘 해발 한950 정도 됩니다, 여기가. 900이나 950 가까이 되는데, 산을 오르는 도중에 정말 이 맹장자리를 보았습니다. 아마도 여기가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집터였던 것 같습니다, 집터. 여기가 해발 1200 넘는 능선입니다. 능선이고 저쪽 우측, 좌측, 주황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데서 여기가 바로 이제 능선이 끝나는 지점입니다. 이런 곳이 보면은 예전에는 뭐 절터, 묘지, 그리고 뭐 이 집터 쪽으로 이 많이 활용하는 그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맹장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풍수 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많이 승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음양오행, 정도 전에 뭐 음양오행, 뭐 다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사상인데, 조선시대 때는 다 그 중국 문화를 많이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묘지를 잘 쓰면은 뭐 3대가 흥한다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. 저는 뭐 풍수지리설을 믿지 않지만은 일반 사람이 느끼기에도 여기는 맹당입니다. 이 산죽도 침범하지 못합니다. 이 풀도 자라지 않고 여기는 곧 자연의 이치상 이 사람이 살고 뭘 활용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바로 이 산 해발 1200곶이 넘는 이 명산의 바로 최고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계속 마감 열매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